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화색 보호 시즌, 아시아나항공, 신일전자, 메이슨캐피탈, 자한바이오, 오셈 임플란트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솔브레인, 한국항공우주, 오뚜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한미반도체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아시아나항공 올라왔고요. HMM,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금호석유, SKC, CJ제일제당, 오셈 임플란트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MTN입니다. 카카오게임즈, 클래시스, 바이오니아, 카카오, 그리고 녹십자 랩셀, 화세코, 일진전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뭐 세 가지 종목 정도 이슈 체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뭐 오늘은 뭐 많은 다른 전문가도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일단 뭐 여름 폭염 관련주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 일진전기요. 예. 일단은 지금 일진전기는 전력설비 관련주죠. 전력설비 관련주인데 지금 어쨌든 열돔 현상이란 지금 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력 수요의 대부분은 아마 냉방기기의 사용 상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전력 예비율이란지 그 전력 대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요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여름 관련주를 좀 분류를 해보면은 전력 발전, 전력 설비, 그리고 이제 여름 수혜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여름 수혜주는 뭐 가전기기라든지 커피, 치킨, 맥주, 음료, 빙과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좀 약간 기분 좋은 쪽이고요. 예. 근데 반대로 전력 설비에서 윗단계인 전력 발전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전력 대란 우려? 이런 쪽으로 걱정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중간에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상황이 좀 괜찮아져야 될 것 같아요. 전력 반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기분 좋은 수혜주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력 설비 쪽을 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진전기, 광명전기, 선도전기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초과 변압기라든지 이런 그 전력 설비 제품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수배 전반이라 그래가지고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를 배분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전기를 배분을 하게 되면은 이 전기를 공급을 했다가 막았다가 하는 장치가 또 개폐 장치인데 그 개폐 장치는 또 선도전기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3세트, 한 세트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진전기, 광명전기, 선도전기는 이 전력 설비 관련주였던 연결성,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한 묶고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전력 사정이 더 안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전력 발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마 다시 또 원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제 예상입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두산중공업이든지 뭐 한전기술이든지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전력 사정이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전력 발전보다는 아무래도 여름 수혜주 쪽으로 지금 나오네. 에어컨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맥주 관련주들, 주류 관련주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네. 이렇게 여름 수혜주였을 때 사실 이제 식음료 쪽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장에서 보면 전력 설비 쪽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조금 달라진 건지 여름 수혜주로서. 아무래도 조금 수혜보다는 걱정이 조금 앞서다 보니까 아마 전력 설비 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름 수혜주들이 전혀 힘을 좀 못 쓰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만약 여름 수혜주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촌 F&B를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교촌 F&B. 뭐 때문에 치매. 요거 때문에 교촌 F&B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요것도 어쨌든 전력 사정이 좀 괜찮아지게 되면서 수혜주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탈마의 중심은 이제 폭염 관련주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폭염 관련주고 이 중에서 이제 전력 수급 비상 단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걱정 쪽이다 보니 전력 설비 관련주 쪽에서 지금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진전기 거의 5%를 넘는 상세 나타내고 있네요. 상승력 나타내면서 7,8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광명전기, 선도전기 이렇게 전력 설비 쪽도 볼 필요가 있다는 말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니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테마적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3%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회사인 써나젠 테라퓨틱스가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어떤 치료 효과 검증을 위해서 일단은 또 실험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어쨌든 신약 후보 물질을 계속해서 만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후보 물질 같은 경우는 또 폐섬유증이라든지 염증 완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또 코로나와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라 가지고 염증 현상이 발생이 되고 이 염증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그리고 이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장기가 괴사하면서 사망해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결국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폐섬유증이라든지 치아경화 폐섬유증, 그 이전에 염증 현상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킨다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결국엔 호흡기질이라 이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신약 후보 물질 같은 게 코로나 쪽과 좀 연관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또 7월 8일 이전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신약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동물 실험을 또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임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임상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이라든지 동물 임상을 진행하는 전임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본임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1상, 2상, 3상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시약제 허가를 받고 시판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전임상은 그러니까 동물 실험 같은 경우는 전임상이라 그래가지고 완전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은 1상을 신청할 건데 그래서 지금 뭐 신약 물질 같은 경우도 1상을 현재 신청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왔었던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 앞으로 1상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신약 후보 물질이 코로나 치료제와 연결이 돼 있고 지금 어쨌든 시장의 이슈 중심이 또 델타 변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 치료제 이슈와 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플러스 알파 이게 테마도 순환을 하고 어떤 새로운 수혜주를 계속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지연생명과학이라든지 아이진이라든지 또 에스티팜이라든지 기존에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 종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목들은 또 가격이 부담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많이 오른 부분.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동안 많이 부각이 안 됐다는 그런 새로운 매력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근 와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해 주셨던 이제 후보물질 네. 동물 실험에서 효능을 확인했다 이런 네네. 기사화가 되면서 거의 뭐 22% 가까이 급등했던 네네.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장에서 어쨌든 뭐 새로운 소식도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12% 정도 네네. 또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34,850원대 또 시장 흐름이 이래서 그런지 상승 탄력 좀 둔화는 됐습니다만 그쵸.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 종목은 한미반도. 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네.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렇죠. 예.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바이오, 아 죄송합니다. IT 업종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9% 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바이오니아에서 말씀드렸듯이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이 108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천억이 넘는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알짜배기 수익을 좀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32.8%입니다. 만 원을 팔면 3천 원이 난다는 얘기고요. 1억을 팔면 3천만 원. 그러니까 이걸 이자로 치면 내가 1억에 예금을 넣었는데 이자가 32%예요. 32백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된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돈을 잘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차량용 반도체든 뭐 파운드리든 계속 반도체 전방 제품들 전방업체 제품들이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차량 반도체 그 전력 반도체 차량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MCU 그리고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PMIC 이런 것들인데 이런 공급 부족 사태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심에 지금 한미 반도체가 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뭐 기업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작년 최저가 기준으로 잡는 것은 무리가 있긴 하지만 박스권에 계속 좀 갇혀 네, 있었죠. 그렇죠. 무리가 있긴 하지만 5,200원에서 올해 최고가 38,000원까지 보게 되면은 이게 700% 7배 이상 올랐거든요. 물론 실적이 좋아지고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다시 9%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그렇죠.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신발전 전반적인 분위기는 2분기 실적, 사장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회사가 현재 만든 제품 마이크로쏘 장비. 이게 원래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제품인데 처음으로 국산을 시키게 되면서 이 제품이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 삼성전기까지 여러 다양한 매출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수주가 1,219억이었는데 올해 5월달까지 이미 벌써 1,600억입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 올해 수주는 3,50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작년 수주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더 늘어난다고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 따라가야 될 이유가 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관이든 외국이든 누군가 사준다라면은 그때는 따라가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고점이 38,750원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확인 후 매수 관점에서 전고점이 돌파가 될 때 추적 매수, 추격 아닙니다. 추적 매수로. 추격 아닙니다. 예, 추적 예. 매수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력까지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오늘 한미반도체 시장 흐름 안 좋지만 또 호실적이 나와주면서 또 창사 이후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10% 가까이 상승력 나타내네요. 37,200원 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슈 체크 여기서 또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